마찬가지로 이 자연적인 현상 때문에 정규 분포. 그 정규분포. 공병호 박사님께서도 어제 뭐 가우스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아셨습니까? 예, 방송을 많이 아, 보셨습니다. 그러시구나. 열렬 시청자입니다. 그래서 이 가우시안 디스트리뷰션이 이제 있기 때문에 이게 어디나 다 정규분포가 적용이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돈도 절약할 수 있고 시간도 절약할 수 있으면서 오차범위 내에서 우리가 이제 원하는 통계 데이터를 뽑아낼 수가 있는 건데, 이4.15 총선 이후에는 이게 좀 적용이 좀안 되는 것 같아가지고 제가 약간 새롭게 만들어 본 내용입니다. 예. 이게 이제 저기 정규 분포잖아요. 이게 대학교 때 저도 심리 통계 시간에 배운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자연 현상이든 여기에 다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만약에 몸무게가 70kg면 평균이면 뭐 저기 10kg 왔다 갔다 하면서 거의 한 70%가 거기에 다 들어가고, 나머지 인원들은 이제 그 바깥에 위치하면서 어떤 현상이든 이 정규분포에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예, 그리고 또4.15 총선도 사실상 뭐 표본수가 엄청나죠. 몇 천만 명이 참여했기 때문에 이 사전에 했던, 당일에 했던 이 정규분포에 무조건 들어가게 돼 있어요. 뭐 1,000명만 돼도 사실상 모집단을 아주 오차 범위 내에서 정확하게 측정을 할수 있는데, 이게 이제 기본적인 그 정규분포 곡선 너무 많이 나왔기 때문에 사실상은 뭐 다들 아시겠지만은, 네, 그래서 이게 4.15 총선 전에 우리가 살던 세상이라고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왜 4.15 총선 이후에 뭔 변화가 있었나 봤더니, 우리나라가 좀그 양궁을 금메달을 휩쓸이 하는 그 나라 아닙니까? 저희가 옛날부터. 그래가지고 그런 영향을 받은 건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가지고 보니까요, 한번 보시겠습니다. 다음. 에이, 모양이 이제, 예, 이게 우리가 천생 살다가 처음 본이 분포가 지금 나온 거 아닙니까? 이게 무슨 모양일까 해서 제가 전 세계적으로 최초로 양궁형 분포라고 제가 이름을 한번 붙여봤어요. K분포? 그리고 이제 요즘 하도 뭐 K 방역이니 뭐 이런 게 유행하다 K팝이니. 보니까, 예, K-pop 뭐 아주 그런 국뽕 채널들에서 많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나라에만 적용되는 새로운 K분포다 해가지고 모양이 비슷하잖아요. 근데 이제 이전에 정규분포 곡선에다가 그 Z분포니까요. Z값을 계산하면 이제 안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 모양을 이렇게 유사하게 만들어서 보시면은, 그 오른쪽 상단 밑에 하단에 보면은 유사한 모양이 있죠. 이건 이제 처음 보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를 양궁형 분포 혹은 이제 한국형 분포, K 분포 이렇게 이름을 제가 붙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 구독자님들께서, 야, 그것도 뭐 맞는 말이긴 한데 뭐 산을 표현한 뭐 산수화 분포 아니냐? 뭐 반짜산 예. 그것도 말 되네. 아, 산을 표현한 수화. 예. 아, 이 산을 좋아하니까 예. 산수화 분포다. 산수화 맞습니다. 분포. 예. 그래가지고 이게 사실상 그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은 Z 값을 구하는 그 공식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제가 올려놨거든요. 그래서 이게 공식이거든요. Z 스코어. 그게 이제 밑에 표준 편차가 깔리고, 그 다음에 내가 원하는 측정 값에서 평균을 빼면은 이게 Z값 측정 공식인데, 제트값. 네. 이런 방식으로 해서 이제 그 Z 분포를 모집단에 맞는지 이제 검증도 하고 하는 건데, 이제 분포가 바뀌었기 때문에 제가 K 분포를 만들어 봤습니다. 그리고 K 값 구성, 계산 방식도 이렇게 해가지고요. 표준 조작 편차를 분모해 놓고, 이제 원하는 값을 보정 값으로 빼는, 이렇게 해서 우리의 그동안 아주 수많은 사람들에게 공통적으로 적용됐던 정규분포 값이 깨지고 K분포 값이 새롭게 나왔다는 것을 이제 제가 사람들에게 알리기 시작한 겁니다. 이게 다음 선거에도 유용할까요? 저 K 분포가. 그대로 놔두면 저렇게 갈것 진짜 같은데. 예. 코미디인 겁니다, 진짜. 이게 시그마가 이근영의 보정답인가요? 네, 그렇다고 봐야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런 보정값 적용해가지고 정확하게 예측을 했잖아요. 사전투표 보정값을 통해서. 표준 조작 편차. 디테일에 좀 많이 신경을 썼는데,
그래서 사실은 이제 이런 것들을 만드는 이유는 나름대로 이제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면 이 관심을 갖게 할까라고 하는 건데, 사실은 이 이야기만 들어도요, 사람들이 뭐랄까요, 별로 안 좋아하고 보지도 않고 이제 이랬기 때문에 제가 약간 어그로스톰으로 만든 게 이제 K 분포가 될 것 같습니다. 예. 단페지네. 예, 뭐 이 정도로 우선은 예, 저는 예, 설명했고요. 예. 그렇습니다. 예. 야, 너무 이렇게 학술적이라 가지고 이게 이 사람들이 숫자가 나오면 이게 좀 이게 뭐 어려운 거 나오나 보다 하고 네. 좀 그럴 수 있는데 이 들어보면 굉장히 재밌는 얘기거든요. 네. 이 사실 근데 세상에 저런 일이 벌어진다는 게 벌어진다는 거를 인정하고 넘어가는 나라라면 얼마나 세상에서 웃긴 꼴입니까 이게. 맞습니다. 그래도 아직도 그거 보고 뭐 이런 아직도 그냥 뭐 문제가 없다고 이야기하는 두 개를 합쳐버리지 않습니까? 사전 선거하고 본 선거를 합쳐버려가지고 예. 이렇게 산을 없애버리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만약에 이걸 만약에 설명하려고 하면은 사전 투표 집단과 이 당일 집단이 애초부터 다른 집단이라는 거를 증명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아니면 사전투표하고 당일투표 사이에 뭔가 이제 처치나 개입이 들어갔다는 걸 의미해서 그 이후에는 아예 다른 집단이 됐다는 걸 증명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좀 생각을 해보니까요. 그런 근거로 삼을 수 있는 것이, 실제로 이제 뭐 사전투표 하지 말라라고 했던 그런 이야기들이 영향을 끼쳤을 것이다 라고 하는 거고요. 또 하나의 개인적인 제 생각은, 제가 경기도에 그때 거주를 하고 있는데 사전투표 즈음이었나요? 그때 재난지원 기금 같은 게 그렇죠. 맞습니다.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너무 그 이걸 주신 분께 감사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예, 그러면서 그래서 이런 것들이 영향을 끼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드는데, 그게 과연 이렇게 유의 수준을 넘어서면서까지도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수준인가? 영향은 있다고 보는데 그게 그렇게 뭐 10몇 프로, 20% 뭐 이렇게 만들어낸다는 거는 경이적이지 않습니까? 그거 줬다고 20%씩 나오면 뭐 조금 더 얹으면 그냥 30%도 나오겠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 제가 저 얼마 전에 그 채널 보다 보니까요. 그 김민정 교수가 나왔던 그 내용에서 그 남편이 이제 공대 출신인가 봐요. 그래서 그 이런 거에 전혀 선거에도 관심이 하나도 없으신 분인데, 그 이 저기 있죠, 양궁형 분포 경희대 김민정 예, 김민정 교수님 정치학과 예 그걸 보더니 도저히 이해를 못 하셔가지고 잠을 못 이루신다고 하시더라고요. 저도 비슷했습니다. 사실은 이게 어렸을 때 배웠던 그 분포에서 이렇게 벗어나는 게 너무 이게 마음이 불편한 거죠. 예. 그 아마 그 도표 보고 그러니까 적어도 도표를 좀 이해하고 이런 분들은 자기가 배웠던 그 내용하고 너무 배치가 되니까 잠을 못 자는 거죠. 이게 너무 막 스트레스 받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신기한 게 우리 조금 이제 통계를 조금 알거나 이제 수학적으로 좀 접근하려는 사람들은 저게 가장 확실하고 말이 안 되는 일이라는 걸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보통 이제 민간인 이제 부정선거에 대해서 알리려고 그러고 보면은 이 붙어 있는 투표 용지나 뭐 그런 게 더 신선하게 받아들여요. 소설이 있다. 실물 이제 증거들이. 예. 한번 하시죠. 예. 뭐 좋은 게 있으시면. 이게 또 이제 부정 선거의 심리학적 아마 접근이라고 이렇게. 네. 예. 아마 이렇게 이제 이게 심리를 접근해서 부정 선거를 이렇게 조금 더 들어가 보신다고 해서 내용이 아주 재밌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